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두 친구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가 있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. 저 멀리 해가 지는데 파도는 밀려와 뻗고 있는 발들을 건드릴 듯 하다가는 그대로 밀려갑니다. 한 친구는 나는 바다가 좋아 하고 말을 시작하고는 바다가 움직여서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 하고 끝맺었습니다. 우리는 하고 하고 또 하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. 우리가 멈추면 우리 존재가 멈출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. 그러나 사실 우리는 고요히 멈출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바삐 세상을 움직이셔서 우리 일상의 혼돈 속에 고요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.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. 시편 46편 10절입니다. 당신 안에서 쉼터를 발견케 하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